가는 길에 농약 싸오고 가축병원 들려서 외상값 좀 받아오거라. 언니도 언니 언제 얼마 됐다고 해서 외상값을 받아요? 받으라면 받아오거라. 그러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외상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장사 못해요. 이렇게 조금 받아야죠. 사진학까지 아예 들러오든지. 네. 엄청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글쎄. 상관 못하는 아이 사람아 글쎄.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저 근무 중입니다. 아이 글쎄 알아 이 사람. 어서 들어있어. 아이고. 부사장님. 예. 지마담 오래간만이야. 자자 앉으세요 김대장님. 앉아 앉아. 아직 군수님께서 찾으실지 모르겠네. 아 글쎄 이 사람아. 군수가 찾으면은 나 만났다 그래. 응? 내가 조카놈 병무 상담을 좀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김계장은 근무 중이야 근무 중. 응? 아유, 야 이거 지마담 이거 아주 밤새 아주 눈이 때끈해졌네. 이거 왜 이래? 응? 아이 그마 왜는 웹니껴. 내 모 사장님 보고 싶어서 극하지 얘. 아이고 듣기 좋은 농담이네 그래. 아 참, 아 우리 차죠. 뭘로 얘? 쌍화차. 가서 하이볼로 하지. 하이볼 두 잔. 아니 아니야 저 지마담 것까지 세 잔 가고 세 잔. 응? 아이 그마 멋쟁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안 그렇냐? 야야야 자자 일은 끝났고 해는 남았고 어떡할까? 어? 다 말어. 얘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냐? 그럼 일잔만 하자. 야, 낮부터 술이냐? 그냥 가자. 아니, 술이 아니고 차. 차는 그거. 야, 말이야 바로 해서. 난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차값이더라. 야, 들렸다 가자. 눈이라도 호강하게. 아, 그러자. 야, 기가 막힌 마담이 왔다고 그냥 소문이 쫙 하더라. 어? 어디서 얘, 가에서 얘 하는데 정말 살살 녹아. 살살 녹아. 경상도 여자냐? 그래. 어, 경상도 여자라면 또 내가 가자. 가자. 그러면 그 아무래도 방위병 근무를 해야 되네.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인데 그럼. 야. 응?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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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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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서 들어있어. 형님 앉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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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뭐 일이야? 앉아, 앉아. 야, 저쪽 의자 하나 더 갖고 와라. 신나겠습니다. 앉아 앉아. 아 근데 어딜 다녀오는 거야? 야 저 백년 단지 좀 다녀오게 된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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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공손히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있어. 예. 비싼 것들 시키지 말고 싼 것들 좀. 예. 오나 하나. 예. 아 지가 먼저. 지가 먼저 오자. 앉아 있어. 아 예 예. 빨리 앉아. 차 좀 주이소 예. 마담이 우리 동네 관심이 많다. 아 그래? 어, 아니, 진짜 극하십님 거? 뭘로 드릴래? 네, 커피에. 커피 드려예? 그래예. 힘드려. 마담이 혼나는구나 하냐. 아, 좀 더. 흉내 잘 내놔. 들캉 달캉 들캉 달캉 복길이가 서울길을 가다가 밤안대를 주워다가 살강 밑에 묻었더니 뽀리 검은 새양지가 닦아 먹고 껍데. 말도 안 돼, 얘.
지가 뭘 잘못했는데 그만 만나자 얘.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극한데 왜 얘? 말해 주이소. 왜 속상했어 얘? 일영 씨, 내 잘못했으면 다 고칠게 얘. 잘 있어? 다 고칠게 얘. 말해 주이소. 잘 있으란 말이야. 일영 씨, 말해 주이소.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꼭 잘 살아야 돼. 알았어? 일영 씨, 일영 씨 가지 말소. 날강 들강 날강 복길이가 서울길을 가다가 밤한 때를 샛불도 녹을 것 같더니 그냥 선도 선도 왜 앉았냐? 선도 선도 뛰어 이제 어디 가냐 밤중이 응? 어떻게 된 거요? 오랜만이다. 8년 만인가 9년인가 보네 그새. 들키기 전에 갈라고 했다 이만은 들켰네 얘. 성금 받는 재미에 경기도 어디라고 해서 생각 없이 왔다 이만은 와놓고 보니 일영씨 고향인 줄 알겠대 얘. 위티 좋아했지 얘. 장가 갔습니까? 애는 독자라 외롭다고 한 여나오면 낳는다고 했었지. 경애, 어떻게 된 거요? 부닥치기 전에 갈랐고 외상 부지런히 받았다니만은 틀렸네 얘. 시집도 한 번 갔고 연애는 수없이 했고 그렇지. 아이는? 유치원 다녀 얘. 친정 엄마가 데리고 있어 얘. 되게 잘났다 우리 아들. 딸 몇 살이라고 얘? 두 살. 예뻐 얘. 나중에 사돈 삼을까 얘. 농사 짓고 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선장까진 몰라도 항해사 부러워했었기에 여태 배 타는 줄 알았어 얘. 그래서 일부러 부산 피하고 마산 피하고 했더니만 밤중에 왜 이러고 섰어? 들어가 차지. 술 먹었냐? 야, 속 폭폭한 일 생겼어? 왜 그래요? 싸웠냐? 응? 엄니. 왜?
마산 큰에게 아시죠? 뭐, 마산 큰... 나 그 여자 만났어요? 참말이냐 너? 예,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큰애기가 어찌 시집 갔느냐? 아, 그럼요. 가고 말고요. 잘 갔던데 아주요. 예. 잘 갔어? 예. 참말이야. 잘 됐다 그럼 잘 됐다. 없는 집 딸이라 그러더만. 그래서 잘 됐구만. 그래서 왜? 맞다니까 그냥 가슴에 찰랑하더냐? 상면이서? 그래도 뭔 일지 쌓더니 자식은 어찌 두었대? 그럼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번쩍번쩍한 자동차 타고 번쩍번쩍한 옷 차려 입고 호강하고요. 호강하고요. 왜 그래 이놈아. 야, 아버마 왜 그러냐? 응? 나 때문에 엄니. 뭐? 내가요. 응. 그래서 버려갖고요, 엄니. 엄니, 나 때문에요. 아, 제때구다. 아, 제. 언니는 이렇게 캐먹는 걸 좋아하고 내가 신나는 걸 밖에 들어가요. 그냥 두거라. 어서 오세요. 언니. 언니. 아이고, 너나 원 웬 비가 이가. 어서 와 있어. 야, 박양아, 여기 저 노래도 없냐? 노래 틀어, 노래. 예, 그러지. 박양아, 무수건을 사장님 갖다 드리고. 에이그야, 아유 무수건은 뭐냐? 여기다 딱지 뭔? 아이고, 아이고 난. 그렇지 마다, 눈만 안 보면 몸살이나. 마음이 심란하다니 왜요? 왜는 찬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그렇지. 더운 여름에는 땀 쭉쭉 흘리느라고 딴 생각이 없었는데 찬바람이 돌면은 공연실에 잡생각이 나고. 아이고 무슨 잡생각이요? 내 인생이 뭔가 싶고
이러고 살아서 못하랴 싶고. 정진의 농사 잘 됐더라, 금년에. 아이고. 아유, 복귀리 아버지, 어디 가요? 예? 예. 아, 저 복귀리 아버지도 내 인생이 뭔가 하고 고민하고 있어? 비 오는데. 예? 아니요, 아니요. 아유, 얼른 가. 이거 주책들. 예. 무슨 걱정거리 있나? 인생살이 근심 걱정 없는 게 하나나 있는 줄 알아. 이제 고구마 줄거리도 물리지, 형님. 아휴, 아휴, 허리야. 동서 가서 좀 쉬어. 예? 가서 좀 쉬어, 내가 할 테니까. 허리 아프다면서. 에이, 괜찮아요, 형님. 가, 응? 아유, 허리, 아우, 허리 아프던 딸 낳는다는데. 그죠, 형님? 나도 허리 아프던데, 뭘. 복귀로만 나한테 할 말 있어? 뭐야? 형님. 돼지막 좀 가보라. 너 또 내 옷장 이렇게 긁어놓을래 너? 응? 너 또 입으로 또 도 죽구나. 입으로 또 입병 터졌어. 응?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너 등 돌리고 너 이러고 들어놓으면 내 억장이 무너져. 니처 알아봐라. 그만하세요. 응? 아, 마산 큰애기고 부산 큰애기고 과거지사 아니냐, 과거지사. 아, 산에도 정부가 쫄장부같이 옛일을 옛날 일 갖고 왜 그만이 갖고 끙끙거려. 니처 알아봐.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아, 이 썩을 것이 왜 하필이면 왜 일로 기어들어와. 조선팔도 다 놔두고 일로 기어들어와. 이 썩을 것이. 안 일어날래? 응? 그래요. 안 일어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애끓고 못 입고 그렇게 좋아. 그리 원하는 대로 가거라. 가! 그래, 가! 그만하세요, 좀! 참말로 내가 이 백녀수 같은 곳이 와가지고 이게 참말로 안 일어나, 너 정말? 이럴 바에는 너 차라리 나가란 말이다! 그러면 나가! 나가! 응?
그렇게 애 끌고 못 있는 대로 너는 가고 복귀라면 친정으로 보내고 나는 복귀를 없고 절로 가고 가 일어나 형 가 일룡이요 가 응? 끝내고 가자고 가 왜 그러세요? 응? 네? 너 용식 일어 풀어봐 야 봐라 야 이렇게 또 병 또 도지졌어 이러고 천장만 쳐다보고 이러 드는 놈은 병 또 도지졌어 응? 응? 에라 야 야 아이고 에라 이 못난 거사 못난 거사 야, 잘 살던 부부간이도 헤어지면은 다 잊어버린 다는디 응? 아, 저 멀리 갈 것도 없어. 응. 야 봐라, 야, 용식이. 야는 너만 연애 못 있냐? 너 저 포도밭집 딸, 들러모 미순이. 응? 내가 알기로 서너순 된다. 너, 응? 되지, 너. 응? 근데 기껏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려! 참, 그거 도대체! 어? 왜 있어? 내가 죽어야지. 응? 아휴, 내가 죽어야지. 아이, 그만. 저녁에는. 나 그런다니? 인용이 옛날 알던 여자 왔다더니 그래서 그러냐? 야. 그런 일은 네가 일을 만들면은 일이 되고 일을 안 만들면 일이 안 되고 그래. 여자가 왜 속이 왜 안 상할까마는 걔들이 그게 첫정이란다. 걔가 저기 잘 살고 잘 됐으면 일룡이가 왜 그러겠어? 걔가 안 되고 측은해서 그런 거야.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마음 약하단다. 그 여자가 그리 된 거는 내 탓이오. 영식아. 아니 형은 지금 그리 된 거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그리 된 거요? 그래서 다방에 있잖냐. 다방에 있는 게 그렇게 걸리요? 넌 몰라서 그래. 그 여자는 경희가 얼마나 순진한 애였는지 넌 몰랐으니까. 내가 비겁했어. 차라리 그때 나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처럼 딴 사람 앞에서 웃음은 팔지 않았을 거 아니냐. 지질이 고생하던 여자라 더 이상 고생시키기 정말 싫었어. 아니 형, 나 형 기분은 알겠는데 형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여자 지금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경혜가 다방 여자가 된 거 만족한다고? 아니요. 그 여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돼, 그 여자는. 그 여자도 형이 이렇게 살고 있게 바라지 않겠지. 외항선 선장쯤 돼서 근사하게 살고 있길 바라겠지. 볼상 사납수 이러고 있는 거. 아유 참. 형이 옛날 좋아했던 여자 말이오. 그 마상 큰애기요. 지금 흑다방 미스 그 마담하고 그 마상 큰애기하고는 달라. 부산 부두에서 화물선 타던 일룡이하고 지금 형하고 다른 것처럼 말이오. 뭘 좀 알아채슈 좀. 아유 참. 앉아요. 별일이시네. 예. 김 계장님이 절 다 앉히시고. 예. 참아줄까?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 아니 마담도 한 잔 해요. 잘하면 신물이 납니다. 네. 마담 러브스토리 다 알지. 김 계장님. 예.
저 내일 여기 떠납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데? 돈 많이 준다 해서 갑니다. 어딘지 알 필요 없어, 얘. 이제는 만날 사람도 겁날 사람도 없고, 얘. 일령이 한번 안 만나보고가? 만나면 뭐합니까? 지난해나 안 보는 게 편했는데. 장가 잘 들었나 보대, 얘. 그 사람 예전에 보면 눈엣가 원망이 가득 들어서 불안스럽더니만 이제는 안 그렇대, 얘. 장가 잘 들었나 보대, 얘. 갔네, 내일. 이제 나 가. 예.